안녕하세요. 저는 한아세안센터에서 주한 아세안 유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하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생인데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니콜입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생이고요. 아, 한국에 온 지 거의 3년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수우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다들 근황은 어때요? 솔직히 지금 기말 기간이라 그래서 과제는 산더미인데 그래도 저도 그러고요. 야, 다들 기말 기간이네요. 네, 맞아요. 저 잠깐 맨 주문하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하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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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시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시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나도 오늘 우리 가게로 한번 모실까 하다가 내가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 것도 감자탕이에요. 그래서 같이 좋아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볼까. 친해집시다. 오케이 오케이. 친해지고 친해지고. 내가 또 다 좋아하는 나라야. 사연? 네, 아, 다 사연이 다 있어. 아, 진짜요? 싱가포르 최근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촬영도 했고. 아, 네, 일본인이 이렇게 잘. 뭐야, 뭐야. 리포터야, 뭐야. 아유,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 너무 잘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야? 싱가포르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싱가포르 여행이었어요. 혹시 가족 여행? 맞아, 가족 여행. 나랑 드림이랑 와이프랑. 네, 별님. 예. 거기 우리 팬들도 있어서 팬들이 가이드 해줬어요. 어? 진짜 정말요? 네. 우와 너무 좋으시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네. 신혼 여행 가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신혼 여행지로 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여행? 네. 그때 음식이 내 입에 너무 많이 맞았고 예전에 한번 놀러 갔었다가 너무 예쁜 거야. 아 너무 아름다운 거니까 친자연주의 호텔들도 많고 리조트들도 많아서 한번 갔다가 아 여기는 무조건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겠다. 필리핀! 또 내 첫 해외여행이야. 아 진짜요? 정말이야. 그리고 필리핀은 또 런닝맨이 투어로 마지막 투어를 했던 곳이 필리핀. 아 네 그걸 들었어요. 여기 내 이거 먹자. 어? 좋아요. 뭐? 지금 놀면 원한이랑 런닝맨 두 개 다 고정 멤버로 나가시잖아요. 좀 하나 선택하자면. 아,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래? 어느 날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달라. 마무리 잘 지을게. 다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 하하님의 생각에는 그 K 콘텐츠가 그 왜 아세안에서 되게 유명한가요? 한 것 같아. 일단은 엑스맨 때부터 해외에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 네, 엑스맨 때부터요? 지금은 K-팝이라든지 K 콘텐츠가 조금 그런 선두에서 좀 잘 끌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좀 한다면 그냥 으아 해서 해내는 스타일이잖아. 끝까지 다. 악자 같은 그런 악바리 같지. 잘 보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 혹시? K 콘텐츠 중에? 하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렇죠. 제가 신서유기의 팬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물론 제가 런닝맨 키즈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신서유기 나름 재밌게 봐. 신서유 누구 제일 좋아했어? 전 피오? 아 피오? 네 피오 제일 좋아했어요. 혹시 뭐 우리한테 어떤 뭐 케이 콘텐츠 좀 추천하고 싶나요? 내가 즐겨보는 콘텐츠는
이상민 형 나오는 건데 이상민 형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있어. 굉장히 재밌어. 거의 순위를 매기는 거야. 황당한 사건들 순위 매기고 정보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 질문 하나 할게. 네. 한국 사람들에게 뭐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이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 아무리 싱가포르는 너무 깨끗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벌금도 세고 세금도 세고 네, 다 맞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거 있어. 너무 깔끔하니까 그 마치 되게 큰일 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필리핀은? 저는 제가 그 마닐라 사람이에요. 우리 길이 되게 막혀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은 마닐라에 안 가요. 네, 그 필리핀에 가면은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 저희 알만한 그 아세안 국가 지인 있다고 하던데요. 그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생각나. 나 파키아오 선생님이 나한테 네. 글로벌을 주셨어. 내가 요즘에 약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는 그 연락을 받으셔서 사인 글로브를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이게 타지라고 하잖아. 네. 남의 땅에서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야. 사실 진짜 외롭잖아. 그렇죠.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네.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좋았을 때 아니면 안 좋았을 때. 그 좋았을 때는 아마 그 새로운 경험 많이 살 수 있어요. 그 한국에 와서 그런데 그 힘들었던 점 물론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독감에 걸렸어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나? 네. 아플 때는 아마 제가 왜 집을 떠났어요? 그 아마 제가 왜 한국에 왔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여행 가서 아파도 슬퍼, 네. 외롭고 그리고 심지어 여행 아니래도. 나 혼자 살았을 때 아파도 서러워. 네. 에피소드 있어요. 작년에 혼자 살았는데 그때는 겨울인데 난방이 갑자기 고장 났어요. 그래서 집 주인님이랑 좀 전화했는데 사모님의 목소리를 잘 들었는데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날에 저 그 친구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난방 고장 나서. 사소한 일인데 그게 아마 한국에 올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언어 때문이에요. 네, 그때 저 한국말은 지금보다 좀 더 못했었겠지. 못해서. 근데 그래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베트남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친구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제 해외에서 오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기 배달 문화. 네, 맞아요. 배달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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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트남도 있는데 근데 베트남 그 새벽 배송이 없어요. 새벽 배송 없어. 이게 굉장히 한국에만 있는 돈이에요. 맞아요. 새벽 배송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끝이야. 네, 맞아요. 나 내일 필요한데 새벽에 네, 시키면 네. 와요. 네. 예, 11시 전에만 시키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고민은 없을. 해결은 안 된다. 들어만 준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조언 받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경희대에서 조리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디저트 브랜드 창업하고 싶고 근데, 카페 나라야. 네, 그쵸. 근데 제가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차별성이라고 차별성.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메뉴, 컨셉 그런 거 어떻게 짜셨는지 혹시 조언 조금 드릴 수 있나요? 야, 이거 진짜 냉정하다. 네. 일단 나는 내 레스토랑이 처음에는 정육식당이 아니라 네. 401 레스토랑이었어. 그래서 한국 바베큐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먹는 제일 유명한 음식이란 말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도 올리고 싶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대포집에서 파는 약간 삼겹살이 기본적인 인테리어고 난 그거를 조금 더 멋있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핀 조명이 하나 딱 떨어졌어. 그리고 거기서 삼겹살을 굽는 거야. 그리고 삼겹살을 왜 꼭 소주만 먹어야 돼? 와인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와인도 다 해놨었어. 그리고 인테리어가 진짜 예뻤어.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장르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했던 거야. 그게 너 삼겹살집의 기름. 아, 이걸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 계산을 잘못한 거고.
아무나 공부를 못했던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근데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너는 그런 우여곡절을 할 필요가 없어. 네가 원하는 게 지적지고 깔끔한 카페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대신 이 음식에 대한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겠지. 시그니처 메뉴 하나 더. 감사합니다. 어, 이게 진짜, 진짜, 이건 진짜야. 저도 질문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고민에 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아마 한국에 1, 2년 동안 일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윌라벨을 어떻게 좀 유지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비결이 있는지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물론 워라벨 지키는 거 중요해. 근데 그 안에서의 능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MZ들한테 되게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인데 영혼을 갈아 넣는 사람이 잘 돼. 그러니까 그걸 아니고 내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워라벨 지킬 수 있는 그 안에 그걸 해결을 하든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왜냐면 일을 너는 배워야 되는 나이인데 내 얘기는 주식도 되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지. 직장에서 못하는 거는 내일 하면 되지도 맞아. 하지만 내 꼴로 만들어야 된다면 나는 집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직장에서는 뭐 안 해도 되지. 뭐 나와야지. 물론 직장이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하이미야 너무 미안해. 내가 사실 아는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어. 나 대신 또 훌륭한 센터들이 많은 거야. 한 아세안 센터라고 알아? 네. 거기에서 외국인 상대로 커리어 멘토십 강의도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나 미안해. 내가 좀 꼰대이긴 해. 그러니까 나는 MG도 MG 되게 멋있는데 놀아야 될 때도 많은데 하여튼 그 놀이마저도 일이 됐으면 좋겠고 젊은 꼰대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너희들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사실 들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계속 재과를 쭉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숙명여대에 르커를 등부 재과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다니고 싶지 않을까 싶고 네, 아직도 기대돼요. 그래. 저도 슈유님이랑 마찬가지예요. 3학년이라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내년에도 인턴을 하나 더 하고 졸업하면 여기서 좀 1, 2년 동안 취업하는 게 지금은 이게 제 목표예요. 중요해. 네. 제가 곧 졸업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야. 네. 그것도 또 계획인 거야. 네. 계획이야. 그 아마 졸업한 후에 그냥 그 한국에서 취직해 볼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옛날에 우리 선배님이 해줬던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인생.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의외성을 궁금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이 궁금해질 거야. 분명히 계획한 대로 됐으면 다 성공하겠지. 다 잘. 네. 이걸 궁금해 해보자. 헤이 아세안 시즌 4! 오늘은 저 하나와 우리 아세안 유학생 친구들과 아세안 국가와 K-컨텐츠 그리고 한국 유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